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This is Jin Coach and So You Meet Again.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점 바로 뭐냐면요.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라는 강의 주제가 있어요. 자, 이것은 TED, TED, TED. TED라는 거에서 프로그램이거든, TED가. 거기서 나온 한 강연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자기의 좋은 이야기를 상대방들에게, 많은 청중들에게 전달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자, 시도한다. 새로운 것을 30일 동안. 30일 동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자, Happy New Year. 자, 우리 병신년. 아, 약간 제 욕 같은데, 병신년이 밝았어요. 2016년에 이제 1월에 이제 벌써 중순인데, 1월, 오늘 지금 이제 찍는 강의 날짜가 1월 12일이에요. 네. 자, what is your something new? 당신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건 뭡니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진코지 something new is that 저의 이제 새로운 것은요, record more video for you guys.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더 많이 찍는 거, about English. 영어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이 찍을 거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싶어요. 뭐 영어든 아니면은 이제 재무 관련이든. 그래서 많은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간 그러한 교훈을 제가 아니라 여기 강연자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어떤 것인지 요 강의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블로그 위에다가 이제 전체 강의, 이 전체 테드에 대한 영상을 올려 놓을 건데 그걸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오셔야 여기에서 제가 중에서 좋은 문장들을 선별해서 이제 요번에는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자, 그래서 그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보고 오신다는 전제 하에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가보면 And try something new. And try something new. 자,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And try something new라고 그랬어요. And try something new. 따라해보세요. 얼마 동안? For 30 days. 따라해볼까요? For 30 days. 자, 따라해봐요. 시작. 그쵸? For 30 days. 30일 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 결심을 하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조금 더 이뻐지기도 하고 나는 뭐 올해는 뭐 하루에 10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야. 막 그런 것처럼 막 혹은 난 영어 스피킹을 아주 잘할 거야 라고 막 결심을 하는데 얼마나 가요? 보통 한 3일, 5일 기르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좀 더 흐지부지해지죠. 계속해서 흐지부지해지다가 이제 그냥 어느덧 이제 꽃이 만개했네. 가서 꽃도 좀 보다가 어느덧 이제 해변에 갈 여름이 되었고 어느덧 이제 가을이 되었고 낙엽도 좀 보러 가야죠. 그러다가 이제 또 겨울이 또 되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걸 다짐하고 또 새해가 밝아요. 그러한 이 라이프스타일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단순히 그냥 계획만 하지 않고 이렇게 쓸 거예요. 써서 자기에게 맞게 이제 실행을 하죠. 아주 작은 것부터 크게 안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하는 말도 바로 그거죠.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새로운 것을 30일 동안 한번 시도해봐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 다시 한번 해봐요.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그렇죠.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자, 뭐랬어요?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따라해봐요, 시작.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자, the idea. 자, 그 생각이죠. 어떤 생각? 그 아이디어예요. 새로운 것을 30일 동안 시도하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is actually pretty simple. 사실 어떻다? 굉장히 간단하다. 아주 심플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pretty는 이뿐이 아니에요. 이뿐이 아니라 pretty는 여기서는 아주 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retty simple. 정말 very simple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다. 자, 우리 단어로 이제 발음 훈련 한번 좀 해볼까요? 자, pretty 근데 pretty 해봐요. pretty. 자, p 사운드 해봐요. 그냥 p가 아니라 p. 한번 더 p. 그쵸? pretty 해봐요. pretty. 자, 쭉 가볼까요?
pretty. pretty. 그 다음에, simple. simple. 이 사운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 스가 아니에요. simple 해봐요. 그래서 이어주면 pretty simple, pretty simple 해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그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다. 응용할 수 있겠죠. My face is pretty simple. 아, 내 얼굴은 정말로 간단하다.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자, 어쨌든 pretty simple는 너무 간단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해봐요. 시작.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해봐요. 그렇죠. 자,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볼까요?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한번 더요. Think about something. 여기까지 해봐요. 시작. Think about something. 한번 더. 자, 생각해보래요.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자, 그 무엇인가가 바로 뭘까요?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자, 뭐래요? You've always wanted to add. 해봐요. You've는 뭘까요? You've 조합이 아니라 You've는 뭐냐면 You have죠. You have wanted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 현재 완료죠.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원해왔던 거. 그렇죠. 그래서 always까지 들어가잖아요. always가 뭐냐면 항상이어서 You've always wanted 하게 되면은 당신이 항상 원해왔던 거. 근데 어떤 거예요? To add, 더하기를. 뭔가를 더하기를 원해왔던 거. 뭐를요? To your life. 어디에다가? To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 뭔가를 계속해서 더하고자 했던 그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Think about something. Think about something. 해봐요. 시작. Think about something. And you've always wanted to add. You've always wanted to add. 어디에다가? Add to your life. 그 다음에 to your life. 그렇죠. 오늘은 요거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Think about something. Think about something. 따라해봐요. 시작. 자, 뭐라고요? Think about something. 그 다음 뭐였을까요? 당신이 항상 원했던 거 뭐였어요? You've 항상 뭐였어요? Always wanted. 어디다가? To add였죠. And you've always wanted to add. 뭐였어요? You've always wanted to add. 어디에다가? 당신의 인생에다가. To your life. 그쵸? To your life. 해봐요. To your life. 자, 그럼 한번 쭉 한번 연상해 볼까요?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어렵죠? 자, 어렵죠? 다시 한번.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자, 저랑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자, 생각해 보자. 뭐였어요? Think about something. 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자, 그 무엇인가 바로 뭐였어요? You've always wanted 뭐 하는 거? To add 어디에다가? To your life였어요. 자, 죄송합니다. 요런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연상하는 거예요. 제가 바꿔치기 학원에서 배웠던 다음 의미 덩어리 연상훈련이에요. 아, 자, 이게, 이게 되게 특별한 거, 저희 바꿔치님은 되게 특별하게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특허도 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뭐 이거 알고 바꿔치기 학원 가셔서 또 배워도 좋고, 저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순에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다음 의미 덩어리를 계속해서 연상하면서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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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이게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순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게 계속해서 생각난다 이거예요. 이걸 뭘 하기 위함이냐? 바로 직정직해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nk about something. 자, 뭐였어요? Think about something. 자, 무엇인가를 생각하다였죠. 그 다음 거 해볼까요? You always want it to add 어디에다가? To your life.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의미 덩어리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 아저씨가 하는 말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요게 그냥 귀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진코치가 언제나 이걸 이게 지금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열어주지만 누가 어떤 외국인이 이걸 스크립트를 열어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말할 테니까 자너 누가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진코치는 이제 이 초보자 혹은 잘하시는 분도 그냥 재미삼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아우러서 스크립트 열어주지만 이 연습하려면은 무조건 스크립트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다시 봐요. 시작.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t your life. And try it. 시도해보래요. And try it. 그리고 시도해보세요. For the next 30 days. 자, 이번엔 그냥 for 30 days가 아니라 for the next 30 days 해봐요. 다음 3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계획하고 다음 30일 동안 내일부터 30일 동안 한번 시도해보세요. 바로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해봐요.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해봐요. 시작.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그렇죠. 30일 동안 한번 시도해보세요. It turns out. 자, 이 아저씨가 뭐랬어요? It turns out. 자, turn out 하게 되면은 turn은 뭐예요 원래? 돌다죠. 근데 turn out 밖에 이게 아니라 turn out이 하나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판명되다, 나타났다. It turns out, 이것은 밝혀졌어요. 자, 뭐라고 밝혀졌냐?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와, 진짜 어렵다, 그쵸? 근데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한번 해볼까요? 시작!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해봐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말이냐면 판명되었다. 뭐가 판명되었냐면 30일이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자, 여기까지 가면은 그냥 아주 아주 적당한 amount of time 하게 되면은요. amount of가 뭐뭐의 양이에요. 적당한 양의 시간이다. 적절한 시간이다 이거죠. The right, 아주 적절한 amount of time,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대략적인 시간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일이 아주 적당한 시간이다 이거죠. It turns out. 한번 더 봐요, 시작.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해봐요, 시작.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해봐요. 자, 뭐 하기에? To add a new habit. 뭐예요? To add a new habit. To add 하게 되면 더하는 거죠. 아까 나왔죠. A new habit 해봐요. 새로운 습관을 더하거나 Or subtract a habit. 뭐래요? Or subtract a habit. 자, subtract 해봐요. 자, 아까는 add는 더하다고 subtract는 뭐예요? 빼다예요. 자, 넣고 빼는 거죠. 넣는 거 뭐라고요? Add. 빼는 거 뭐라고요? Subtract. 자, 다시 한번 나봐요. 요거 보지 말고. 자, 더하는 거 뭐라고요? Add 빼는 거 뭐라고요? Subtract. 그래서 to add a new habit. 그다음 뭐였어요? Or subtract habit.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보자. To add a new habit. To add a new habit. 해봐요.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해봐요.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그래요.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그래요. From your life.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부터 뭘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그러니까 뉴스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우리 아버지들. 맨날 그 소파에서 맨날 TV에서 이제 뉴스 보시면서 정치 막 그거 보시면서 그 아저씨들끼리 모이면은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싸움 날까 봐.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더라고. 자, 어쨌든간 다시 한번 해봅시다. It turns out. 해봐요. It turns out 판명되었다. 자,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자, 해봐요. 시작.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해봐요. 제가 하는 거 보고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다 보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 입에 익지 않고 내 입에 익지 않으면은 스피킹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보면서 자기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진코치가 앞에서 영어 하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고 좋아. 바로 이거지. 아, 난 역시 나도 이렇게 영어를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 대리만족하지 마. 혼나요, 진짜. 대리만족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라도 이렇게 이끌으려고 제가 직접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꺼내야 돼요. 이렇게라도 꺼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To add a new habit. 뭐라고요? To add a new habit. 그 다음에 Or subtract a habit. 그래요.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그래요.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자, 봐요. From your life.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그 의미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봐요. 요거 하게 되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된다니까요. It turns out. 뭐랬어요?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자, 연습해봐요. 뭐였어요? 30 days is just about 어떤 시간? The right amount of time. 자, 적절한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 건 한번 연습해봅시다. 뭐였어요? To 더하는 거였어요. To add 뭐를요? A new habit. 자, 이번에 빼는 거였어요. Or subtract
a habit. 자, 근데 그게 뭐였죠? Like 뭐였어요? Watching the news. 어디에서부터? From your life.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turns out. 해봐요.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해봐요.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해봐요. To add a new habit. 그 다음 뭐였어요? Or subtract a habit. 해봐요.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뭐였어요?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해봐요. From your life.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거는 shadowing이에요. shadowing. 자, 한번 쭉 그대로 따라해봐요. 안 돼도, 안 돼도, 안 돼도 해봐야지. 시도. Try. And 갑니다. 시작.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자, 여기까지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or like watching the something drama, or movie from your life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시면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잘 보내버렸어요.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자, there's a few things. 자, 아주 몇 가지 것들이 있다. That I learned. 내가 배웠던 것 중에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뭐래요?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자, while은 몸하는 동안이죠.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이 30일간의 challenge는 뭐예요? 도전이죠. 30일간 도전하는 동안 내가 배웠던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당신들에게 공유해 줄게요. 이 말이겠죠, 지금. 다시 한번.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해봐요.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해봐요.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The first was. 해봐요. The first was. 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엔 핵심이죠. 30일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적당한 시간이라고 위에서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30일간의 도전이 내가 배웠던 게 무엇인지 당신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 말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The first was. 해봐요. The first was.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뭐래요? Instead of the month. 자,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자, instead of 뭐예요? 뭐만은 대신이죠. The months flying by. 자, months는 뭐예요? Month. 달이죠. 그 매달 매달이 매 순간순간 매달이 flying by 날아가 버리는 거죠. Forgotten.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날아가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신에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이 때문에 memorable. 한 번 더. Memorable.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는 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훨씬 더 much more memorable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시도해보면 그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막 계획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쓸 거예요. 버킷리스트 쓰고 신년에서 뭐 이렇게 뭐 계획도 쓰고 그럴 거예요. 진코치도 블로그에다가 이제 신년 계획 써놨거든요. 그거를 쓰면은 얼마나 이제 새로운 그게 있는데요. 지금 또 이제 이 연애에 관련돼서는 초록마차님이랑 이렇게 그 매달 무엇인가 할지 테마도 정해서 쓰고 막 그래요. 얼마나 새로운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데요. 시간이 훨씬 더 뭐라고요? Much more memorable. 그렇죠.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해봐요.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그렇죠.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I also figured out. 뭐래요? I also figured out. 자, figure out. 해봐요. 알아내다 이 말이에요. 난 또한 알아냈다. 뭘 알아냈냐? That 이하를 알아냈는데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뭐래요?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자, 여기서는 badly가 뭐냐면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까 우리 했던 정말 뭐였어요? Pretty, 비슷한 말이에요. Badly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badly enough까지 가면 정말이에요. 정말 무엇인가 원한다면 You can do anything 뭐래요? You can do anything.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For 30 days. 그래요. For 30 days. 30일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If you really... I also figured out... 해봐요.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해봐요.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그 봐요.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그 봐요. For 30 days. 그렇죠. 그 다음에, so, here's one last thing 이 부분이에요. 잘 보자. 뭐래요? So, here's one last thing. 뭐래요? I'd like to mention. 자, I'd like to mention. 자, I'd like to.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뭐 하고 싶다란 말이거든요. mention은 뭘까요? 언급하다란 말이에요. 우리 tell이랑 똑같은 말인데, I'd like to mention.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뭐래요? I learned that. 자, learn 해봐요. 자, learn 하면 배우다죠?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자, all sound. 자, 앞에 all 해봐요. 그다음에 어 해봐요. 그다음에 er. 한번 더. 한번 따라해야지. 다시 따라해야지. learn. 그쵸? I learned that. 제가 배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래요?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자, small 작은 것이죠. sustainable 하게 되면은 sustain 지속하다란 말이에요. 계속하다. sustainable 지속할 수 있는 그 변화들이죠. 작고 지속할 수 있는 변화들은 뭐래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네요. Things I could keep doing. 내가 계속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래요? They're more likely to stick. Stick은 뭐예요? 고수하다, 지키다예요. 그것들은 더 훨씬 지키기 쉽다. 지킬 만하다. 뭐, more likely to. 더 훨씬 뭐뭐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더요. They're more likely to stick. 그것들은 훨씬 더 지킬 만하다. 자, 여기서 they는 뭐예요? They. 위에서. 뭐였어요? Small, sustainable, changes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뭐래요?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게 아니다. 뭐래요? With big, crazy challenges. 아주 크고 아주 미칠 만한 도전은 잘못된 게 아니다. 뭐래요? In fact, 사실. 뭐래요? They are a ton of fun. 자, a ton of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이란 말이에요. 훨씬 재밌다. 한번 돼요? 한번 돼요. In fact. 해봅시다. They are a ton of fun. 그쵸? 뭐래요? But they're less likely to stick. 아까는 more likely로였죠. 더 뭐뭐 할 만하다. 더 뭐뭐 하기 쉽다죠. 이번에는 less likely to예요. less likely to. 자, 무슨 말이에요? 더덜 뭐뭐 할 만하다. 덜. 이해되십니까? 위에서는 they're more likely to stick. 더 지킬 만하다. 밑에는 they're less likely to stick. 자, 위에는 more likely to stick 할 만한 건 뭐였어요? 거기서 they는 뭐였어요? small, sustainable changes. Things I could keep doing. 내가 계속 할 만한 거고, 이번에 밑에 있는 이, 여기 이 they're less likely to stick 에서 they는 뭐예요? 아주 big, crazy challenge이세요. 근데 그게 어떤 challenge였죠? A ton of fun. 아주 엄청난 재미가 있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자, 계속 가보면. 뭐래요?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내가 30일 동안 설탕을 끊으니. 설탕 give up 하게 되면 포기하다거든요. Gave up은 과거형이죠. 내가 30일 동안 설탕을 끊으니. 이 아저씨한테는 이 설탕 끊는 게 엄청난 일인가 봐요. 그래서 설탕을 끊으니. 뭐래요? Day 31 look like this. 이런 식으로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는 설탕 끊는 게 엄청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설탕 끊는 일을 하게 되니까,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Day 31. 31일째에는 이렇게 되었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보면. 뭐래요? So here's my question to you. 당신한테 질문 하나 하죠. 뭐랬습니까? What are you waiting for? 따라해봐요. 자, 뭘 기다리나요? What are you waiting for? 해봐요. 자, 뭘 기다리십니까? 뭐래요? I guarantee you. 여러분들, 개런티 카드 알죠? 그죠? 그 보증 카드, 보증 카드잖아요. 그래서, 난 당신한테 보증한다. 확신한다란 말이랑 똑같아요. I'm sure you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래요?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당신의 30일은, 다음 30일은, are going to pass. 지나간다. pass는 지나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are going to, be going to죠.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뿌려. Whether you like it or not. 당신이 좋아하든 안 하든.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Whether A or not 이거든요. A이거나 아니거나. You like it or not. 당신이 좋아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지나간다 이 말이죠. 한번 더. Whether you like it or not. 뿌려.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해봐요. 그쵸.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어때? 한마디야.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해봐요.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당신이 항상 더 시도하기를 원했던 거. 그 다음에? 그쵸. 요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Give it a shot. 그냥 해봐. 해봐. 해봐요. And give it a shot. 총소화가 아니라 give it a shot. 한번 해봐. 얼마 언제? For the next 30 days. For the next 30 days. 다음 30일 동안 한번 해봐. 이 말이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